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질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질투뿐만 아니라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어떤 진화적인 논리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자연선택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죠. 한마디로 심지어 저도 저희 아들을 끌어안을 때 어떤 기쁨을 느끼지만은 심지어 저도 의식적으로 제 아들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면서 그래 네가 내 유전자를 후대에 전파할 매개체니까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 행동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 행동의 진화적인 논리를 의식을 하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이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건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요거랑 관계없이 한마디로 이런 진화적인 설명은 마치 우리가 이런 과거의 환경에서라면은 번식에 유리하게끔 내 아이 번식적인 성공을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 as if 가정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마치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번식에 유리하게끔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것도 이런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워낙에 단 것, 즉 높은 에너지원은 잘 익은 과일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즉 단 음식을 만나면은 귀엽고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단 것을 보고 절제력을 발휘해서 잘 익은 과일을 하나만 먹고 많이 먹으면 살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던 사람들보다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단 것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성향이 다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 것을 먹을 때마다 그래 이게 내 번식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예를 들어 폐경 했으니까 번식 능력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질투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 폐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이 뭐 그 예를 들어 배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뭐 이렇게 뭐 병원에 끌고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이 여성의 폐경이 접어들었을지라도 여전히 어떤 매력적이라면은 이 여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또 그만큼 질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은 물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은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는요 정말로 어떤 현대 사회에서 은행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과거의 진화적인 수렵 체제 환경에서라면은 궁극적으로 많은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했을 예를 들어 자신감이 넘치고 키가 크고 상체 근육이 발달하고 이러한 남성이라면은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뭐 운이 나빠서 자원이 없더라도 여전히 이 남성을 남편감으로 선호하고 이 남성이 예를 들어 다른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질투를 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성과 약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화적인 설명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본성과 약육 중에서 본성, 유전자를 강조하고 약육, 사회와 문화의 영향이 크면 그만큼 진화심리학자들은 뭐 밥벌이를 잃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은 물론 중요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도 학습이라든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누구보다 강조를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탐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환경이요, 그 우리가 그야말로 텅 빈, 그야말로 빈 서판이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행동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똑같이 공포를 학습을 하더라도요, 뱀에 대한 공포를 꽃에 대한 공포보다 더 잘 학습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양육, 외부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 본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적인 과거의 상황에서 번식에 유리했을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즉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의 그 양상 자체가 바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나 어떤 사회 문화 영향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유전자 본성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화는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은 중요하지만 이 양육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뇌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반응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제 굉장히 중앙 정보 처리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10%만 사용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뇌를 공부를 해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무의식의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신경 처리를 할 때 그때서야 그 뇌 부위가 다운되고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사실은 어느 분이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퍼진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진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미의 기준이 그 진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시대와 문화의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의 어떤 미의 미적인 기준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고 사회와 문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갖고 있는 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심리적인 적응이고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뇌의 신경 구조로 발현되는 심리적인 적응이 보편적이고요. 이 심리적인 적응이 예를 들어 문화에 따라서 다른 환경적인 입력을 받으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얼굴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미의 기준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약간 통통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양귀비는 상당히 통통한 여인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뭐 최근처럼 어떤 현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통통한 여성보다는 상당히 어떤 마른 비교적 마른 여성을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통통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마른 여성을 미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화의 결과고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만 잘 살펴보면은 이런 문화에 따라서 그 체지방의 양에 대한 선호가 체계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는 통통한, 어떤 문화권에서는 뭐 마른,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랜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체계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처럼 기근의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큰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근이 들어도 체지방이 축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통통한 여성들이 선호됩니다.
반면에 특히 현대 사회처럼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런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과도해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어떤 뚱뚱하지 않을 수 있게 몸매를 가꾸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마른 몸매가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러한 재밌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플레이보이즈의 커버, 플레이보이즈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니까 플레이보이즈의 커버를 모델들이 통통한 정도랑 마른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미국 경제가 불황일 때는 통통한 몸매의 커버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당히 마른 몸매의 몸매가 커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적인 적응이 각기 다른 환경적인 입력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의 그 로컬한 환경에서 맞는 이런 적응적인 다른 결과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동물이 그러면은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동물도 뭐 중독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과다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먹게 되는 그 제어를 하지 못하고 먹게 돼서 비만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야생에 있는 그 경우에 사실은 우리도 이 현대병이 다 그 과거의 선사시대 때 이렇게 살면서는 잘 안 발생했던 거 주로 우리 운동량이 부족한 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접하는 음식에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운동량이 사실 비교적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회를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생존과 번식 혹은 그냥 어떤 분들은 생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존과 번식 중에서 중요한 건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더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은 진화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니까요. 생존이라는 거는 번식을 증가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번식만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거의 상황에서 그 생존과 번식을 좌우했었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상한 음식과 신음산한 음식을 가려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적응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어떤 특성을 가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고를 때 그 음식이 상한 정도 신선한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시각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후각적인 특성을 더 강조를 할 그거를 주의 깊게 우리가 고려를 하리라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 뇌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그 호르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근접 설명의 수준에서 이러한 적응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설계상의 디자인 피처, 설계상의 특질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예측을 하고 정말로 그런지 그거를 뇌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호르몬을 연구하는 내분비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잠깐 뭐 그런 얘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졸인데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은 두 명의 친부모랑 같이 사는 집의 아이들보다는 한 명의 의붓 부모랑 그리고 한 명의 친부모랑 같이 사는 아이들한테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더 그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과학자는 뇌과학자식으로 이런 진화적인 예측을 검증할 수가 있고 내분비학자, 생리학자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런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번식적인 측면에서 유리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를 잘 뜯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이런 특질들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를 들어 스티븐 핑커 같은 진화 심리학자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영어를 잘하고 이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런 보편적인 특성이랑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환경에서 그 통용되는 그 언어를 모국어를 잘 습득하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가 모국어라면 그 모국어를 잘 습득을 하는 이런 보편문법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자라면서 그 모국어를 습득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많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를 하게끔 진화를 했다고 많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죠.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제가 IQ 테스트를 할 때 어떤 IQ 테스트를 받았는지 한 네 가지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수리력, 그 다음에 공감각 해가지고 이제 도형을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인간 지능을 테스트할 때는 인간 사고를 종합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인간만이 가진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한테 적용을 한다. 이건 뭐 개가 말을 하겠습니까? 뭐 멍멍은 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언어를 갖고 있다고는 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산수를 푼다거나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그거를 이렇게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동물과 인간의 지능을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단지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측정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했었던 건데 이건 경험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두 살 때쯤이 되면 그 시에서 어떤 복지 정책 중에 하나로 ADHD라든지 이제 과잉 행동 결핍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능을 테스트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갖고 뭐 problem solving 섹션이 있었던 게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 세션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아이한테 조금 넓은 담요 보자기 같은 거를 딱 씌워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빨리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애들은 그 안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근데 뭐 제 아들은 저 때문에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후다닥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병에다가 그 동그란 그 초코볼을 딱 놓고 초코볼이었는지 땅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걸 딱 놓고 이 친구가 아이가 요거를 어떻게 빼내는지 뭐 그런 문제 해결력을 이제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제 아들이 좀 고집이 세서 그런지 그냥 툭 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에선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룰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막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넘어지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했었던 뭐 엄마가 당황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데 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와이프와 같이 TV 동물농장이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강아지의 IQ를 쟀는데 똑같은 그 태스크를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자기를 넣어서 이 강아지가 이 보자기에서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리고 뭐 밥그릇에 있는 데다가 뭐 그 먹이를 놓고 얘가 어떻게 그거를 빼내서 자기가 먹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물과 인간의 어떤 그런 지능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진화의 어떤 근거 그 산물로서의 지능을 얘기를 할 때 돌고래가 살았던 그런 환경과 사람이 살았던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선택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자식을 남기는 게 진화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가 갖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 음파를 통해서 언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돌고래한테 언어지능이라 하면 사실은 사람과 같은 이런 언어지능이 아니라 초음파로 통신을 하고 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향이라고 하는 건 뭐 끽끽 되는 그런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초음파로 교류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는 사투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논문도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그 동물군의 진화 역사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툴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나마 좀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갖는 마인드가 뭐냐면 또 자랑질하네 라는 겁니다. 이 A라는 스페시즈는, 돌고래라는 스페시즈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굉장히 긴 진화 역사를 가지고 최적까지는 아니면 불완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살아남게끔 적응을 한 그런 파퓰레이션인 거고, 사람은 사람에 맞게 사람의 환경에서 적응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